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장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장마가 끝이 더니 햇볕이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희숙야생화에 왔어요. 바깥에 뜨거워갖고 못 나가겠어.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오프닝 해봅니다. 꽃들은 뭐 비실컷 맞고 이제는 또 햇빛이 쨍쨍 비치니까 애들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죽을 맛이죠. 이번 주에는 그래도 날이 이렇게 좋다고 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비가 또 잡힌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희순 야생화에서 보여드릴 꽃. 오늘의 첫 번째 주자는 스트렙토칼푸스 뉴질랜드 앵초입니다. 여기가 종류가 지금 제가 번호를 보니까 41번까지 있습니다. 41종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색 겹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다 단품식이니까 우리 이웃님들이 지난번에 요거 그때 뭐 몇 종류 없었어요. 그때도 그냥 뭐 한 시간 만에 다 완판이 됐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41번까지 있으니까 우리 이웃님들 번호랑 꽃 잘 보셔야 합니다. 물론 요 포트에 이름표는 다 들어있어요. 요렇게 아이고 어디 갔어. 이름 요렇게 다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번호로 다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요 아이들은 다 단품이에요. 겹치는 색상은 없습니다. 자,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하고 잘 보세요. 1번입니다. 아이고, 요거는 하얀 잎에 가장자리 레이스 달았어요. 보라색으로. 요게 1번. 다 단품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2번. 2번은 아이보리와 자주색이라고 해야 하나. 투톤. 자, 요게 2번입니다. 3번은 하얀색인데 연한 보라로 라인 프릴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얘는 3번. 4번은 자주색과 연노랑색 투톤. 요게 4번이고요. 또 5번은 보라 노랑색 라인이 이렇게 같이 또 투톤. 이 뉴질랜드들이 투톤이 굉장히 많죠. 거의 다 투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요 꽃은 5번. 6번은 요아입니다. 야, 요거 예쁘지요. 이 진보라, 연보라 요렇게 두톤입니다. 자, 요게 6번이에요. 자, 그리고 7번은 어디 보자. 에휴, 하얀색에 보라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7번. 8번은 연보라색입니다. 연보라색. 요게 8번. 우리 이웃님들 헷갈리실겨 지금. 자, 9번은 붉은 보라에 아유 요렇게 무늬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9번. 안 이쁜 애들이 없죠. 그리고 10번은 룰레체리네요. 얘는 얘가 제가 유일하게 아는 꽃 이름이 요겁니다. 10번 참 예쁘죠. 11번, 얘는 계란 노른자 같은 색상. 연한 노란색입니다. 얘가 11번. 12번은, 얘는 흰색인데 겹꽃이에요. 흰색 안쪽에 저기 분홍으로 무늬도 살짝 있습니다. 줄무늬. 12번. 13번은, 이게 이거 룰레체리하고 같은 종인가봐. 근데 얘는 체리 색상으로 라인이 들어갔고 얘는 보라로 라인이 들어갔습니다. 13번. 에휴 예쁘다. 14번은 보란데 이렇게 그물 무늬가 있어요. 14번. 아이고 잎도 지금 큼직큼직 요런 거 잘라가지고 삽목 많이들 하시면 되겠네요. 요 아이가 15번입니다. 연한 보라와 노랑색 투톤. 요게 15번. 어휴 꽃 떨어질라. 16번은 요 아이입니다. 아유 보라는 보란데도 너무 이쁜 보라예요. 16번. 17번은 연한 핑크 가장자리 그리고 노랑하고 요렇게 투톤이 되겠습니다. 17번. 18번은 얘도 분홍은 분홍인데 어디 고개를 들어라.
분홍에 자주색으로 요렇게 투톤. 얘는 세 가지 색상이 보이네요. 그죠? 노랑도 보이니까. 자, 요거는 18번입니다. 19번이, 요게 19번이네요. 19번. 보라와 요것도, 얘도 노랑인데 또 빨간 줄무늬도 이슈. 19번. 자, 20번은 진한 어두운 보라인데 안쪽으로 꽃술 부분에 이렇게 노란색의 살짝 줄무늬가 있네요. 자, 요거는 20번. 21번. 자, 얘는 연한 보라의 아래쪽으로 노랑 무늬가 있습니다. 21번. 22번은 여기 요. 아이고, 이거는 연분홍과 노랑색. 아이고, 새댁 같으네요. 새색시. 22번. 23번. 얘는 흰색에 아래쪽에 이제 이 라인이, 이렇게 레이스 같은 라인이 이렇게 색상이 투톤으로 나왔어요. 23번. 24번은 이것도 분홍은 분홍인데 아래쪽에 보라색, 남보라로 무늬가 들어갔습니다. 투톤이에요. 자, 요게 24번입니다. 25번. 연보라와 연노랑. 예쁘죠? 25번. 26번은 이것도 이거는 보랏빛, 보라라고 해야 되겠네요. 보라. 이것도 브릴이 있습니다. 여기 26번이에요. 아, 예쁘네, 얘도. 안 이쁜 애가 어딨어요. 26번. 자, 그리고 요거는 27번입니다. 27번은 그냥, 이거는 빨강이라고 해야 할까? 얘 꽃이 여기가 잎을 다물어서. 진한 분홍, 빨강 같은 분홍인가 보다. 그냥 빨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28번은 노랑과 연보라. 연노랑이 아니고 요거는 그냥 노랑이에요. 물론 진한 노랑은 아니지만. 자, 요게 28번. 그리고 29번이 요거는 보란데, 어디? 보라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노란 빛이 보이고요. 요게 29번. 얘는 30번입니다. 30번. 분홍 같은 보라예요. 거기다가 노랑색. 요거는 30번. 31번. 31번이 요거예요. 보라, 진보라와 살짝 연한 보라. 자, 얘가 31번입니다. 그리고 32번은 요거네요. 얘는 또 보라인데 줄무늬가 있어요. 여기 두 장에는 줄무늬가 없고 아래쪽만, 세 장에만, 꽃잎 석장에만 요렇게 줄무늬가 있어요. 32번. 다음에는 33번. 아이고, 얘는 하얀 잎인데, 가장자리에 연한 분홍으로 요렇게 프릴을 달린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33번. 에구, 이쁘세. 34번은, 어디 갔어? 이, 여기가 34번이네. 자, 34번. 얘도 보라색이에요. 아래쪽으로는 노란색으로 무늬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34번. 얘가 35번. 얘는 그냥, 아까 얘는 투톤이 아니고, 그냥 연한 분홍이라고 해야 되나? 분홍. 35번입니다. 그리고 36번이 요 아이입니다. 진보라, 연보라, 아, 그리고 살짝 흰빛도 좀 보이고요. 자, 이거 36번입니다. 이 색상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주 묘한 색상이 나오니까. 36번. 37번이, 이, 야, 꽃이 떨어졌나잉? 보라색인데, 이거 37번이거든요? 이거 꽃이 떨어졌슈. 그지만은 요 밑에 꽃몽을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보라색이에요. 예쁜 보라. 부드러운 보라. 자, 얘가 37번이고요. 38번은 이게 자주빛, 보라, 검은 보라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이렇게 무슨 그물무늬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38번. 그리고 40번은 얘가 40번이에요. 인디핑크. 고 인디핑크하고 노랑색하고 투톤. 이게 40번입니다. 그리고 41번. 자, 41번이 마지막입니다. 얘는 어디 얘를 봐야 되겠네. 요거 41번. 이웃님들 이거 열심히 보시느라고 눈 아프셨죠? 자, 요렇게 41번까지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다한 가지씩인 거예요. 겹치는 꽃은 없습니다. 요게 가격은 다 똑같이 14,000원이라고 합니다. 포트는 요거 5cm 포트에 심겨져 있고, 지금 보시면 잎이 이렇게 큰 잎들, 굉장히 건강한 애들이에요. 뭐 잎에 뭐 어떤 상처나 그런 것도 없고, 요거 들여다가 잎한 3분의 1만 남겨 놓으시고 자르셔서 요것도 삽목을 해보시면은 삽목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뿌리는 잘 내린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뿌리 내려갖고 애들이 커갖고, 그 다음에 꽃 피울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점. 그래도 심심한데 소일거리 삼아서 한번 삽목 한번 해보세요. 자, 가격 14,000원씩입니다. 얘네들도 건조한 걸, 살짝 건조한 걸 좋아하죠. 장마철에는 아예 물을 저는 굶겼습니다. 그런데도 애들 멀쩡해요. 자, 월동은 안 되는 꽃이고요. 14,000원씩 다 동일하게 판매합니다. 자, 초콜릿 루드베키아가 왔습니다. 요게 농장에도 품절이 돼갖고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못 보여드렸죠. 물론 다른 색상은 또 없고요. 여기에 또 살짝 요런 노란색이 하나씩 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초콜릿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기본 포트에 사는 애들 풍성하기는 무지하게 풍성하잖아요. 이 인기가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 사장님이 또 농장을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굉장히 찾아오셨대요. 근데 오늘은 얘를 5개 한 묶음으로 판매를 할 거예요. 15,000원입니다. 이게 이제 그전에도 낱개 판매할 때는 한 개에 4,000원, 세 개에 10,000원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5포트 묶어서 판매합니다. 15,000원. 정원에다 심으시려면 5개는 데려가셔야지 좋죠. 자, 얘들 노지 월동도 무지하게 잘하는 아이들. 낱개 판매는 안 되고 5개 15,000원 판매합니다. 자, 요게 국화가, 아주 작은 소국도 아니에요. 15cm 풀분입니다. 자, 요게 하나에 10,000원씩이라고 해요. 색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분홍이 있고요. 요거는 노랑색. 얘는 골드. 요렇게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랑보다 좀더 진한 골드 색상이에요. 15cm 풀분이고, 하나에 10,000원씩입니다. 요 아이들은 노지월동이 되는 꽃이라고 하고요. 버들마 편조가 얘가 이제 신품종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버들마 편조 키큰 애들보다는 키가 조금 작다 그래요. 아주 외성종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아이는 아닌데 얘가 그래도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버들마 편조보다는 키가 좀 작은 아이입니다. 보라색 꽃 하나에 4,000원, 세 개에 10,000원 드린다고 합니다. 기본 포트고요. 월동도 잘하고 꽃도 예쁘고 정원에 얘도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가판서스 보라색. 아유, 우리 거는 근데 왜 꽃을 안 피울까요? 두대째가 햇볕 있는 대로 잘 내놨는데 얘네들은 벌써 꽃을 피웠습니다. 아이고, 이런 건 꽃몽울이잖아요. 자, 하나에 5,000원씩이에요. 자, 기본 포트에 살고요. 이 아가판서스도 남부에서만 월동이 되고 중부 쪽에서는 월동이 조금 불가능해요. 저도 그래서 작년에 베란다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꽃은 무지하게 이쁜 애들이지요. 호스타들. 이제 요거는 좀 작은 사이즈예요. 자, 무늬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요게 1번이에요. 1번 노란색 라인 들어간 아이. 그리고 2번은 하얀색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가운데 노랑 무늬. 4번은 얘는 이제 가장자리가 살짝 연녹색으로 라인이 들어가 있죠. 요게 4번. 5번은 가장자리가
가장자리에 라인이 약간 아이보리로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5번이에요. 자, 요거 이제 작은 사이즈 기본 포트에 있는 애들이고요. 얘네들은 하나에 8,000원씩 되겠습니다. 얘네들도 월동 잘하는 애들이죠. 비비추. 꽃은 이렇게 살짝 보라를 머금은 요런 색상으로 꽃을 피우고, 얘는 또 조금 색상이 조금 진하네. 이제 이 애들마다 살짝 보라는 보라지만 조금 진하고 연하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소품 1번, 2번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대품입니다. 호스다 대품. 요거는 15cm 풀분이에요. 자, 대품 1번입니다. 요렇게. 대품 1번. 대품 2번. 2번은 하얀 가장자리로 하얀색 무늬가 살짝 요렇게 들어가는 게 요게 대품 2번. 그리고 대품 3번은 하얀 무늬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연두 무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얘들도 요렇게 보라색으로, 연한 보라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이 대품들은 가격이 12,000원이에요. 15cm 불분. 그리고 아키메네스 꽃 물렸잖아. 아직 꽃은 안 피웠는데, 자, 요거 기본 풀분에 살고 있습니다. 5,000원이에요. 얘들도 구근 식물이고요. 얘네들은 월동이 안 되는 꽃이에요. 저도 꽃방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월동은 안 돼요. 자, 프록스가 요거는 GF 스핑크. 요거. 자, 얘는 나타샤. 요게 더킹. 요 아이는 리틀 로라. 이 리틀 로라하고 더킹하고 비슷하지만은 더킹은 이렇게 안쪽으로 무늬가 있고요. 리틀 로라는 안쪽에 무늬가 없습니다. 리틀 로라. 얘는 미스 페페. 페페래요, 페페. 에휴, 예쁘지요. 진분홍과 연분홍. 미스 페페. 얘는 블랙 레드. 빨강색입니다. 블랙 레드. 자, 요 후록스들 월동 끝동차게 하는 거 아시죠? 7cm 풀분에 살고요. 가격은 3,000원씩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대품 요거 한 개 남으시오. 진분홍과 연분홍. 미스 페페요. 기네. 자, 요거 완전 대품 30cm 풀분에 촉수도 무지하게 많아요. 요거 달랑 단품 하나입니다. 3만원 드리고요. 키도 1m가량은 자랐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대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리틀로라. 자, 요거 중품은, 중대품, 요거는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얘는 25cm 풀분에 삽니다. 월동 끝내주게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홍만숙부쟁이가 저번에만 있더니 오늘은 청화도 같이 나왔습니다. 얘네들이 남매지간이라고 보셔도 돼요. 하나에 3,000원씩입니다. 요게 홍화숙부쟁이고요. 청화숙부쟁이는 이렇게. 자, 요 숙부쟁이들도 월동 잘합니다. 홍화숙부쟁이는 7cm 포트, 그리고 청화숙부쟁이는 기본 포트. 가격은 똑같이 3,000원씩입니다. 자, 천일홍도 빨강, 분홍, 흰색 요렇게 있는데 요거 하나에 3,000원씩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씨앗으로 번식하는 애들이에요. 노지 월동 뿌리는 안 됩니다. 추명국이 이제 여기 분홍색 겹추명국이 요게 20,000원이에요. 15cm 슬립분 무척 풍성한 아이가 요거 20,000원이고, 얘는 홋꽃 추명국입니다. 홋꽃 분홍색. 자, 요런 애들도 다 이거 외송종입니다. 키 안 크는. 그래서 홋꽃이라서 요거는 15cm 풀분에 가격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얘는 흰색인데 흰색도 이제 홋꽃이 있고 겹꽃이 있습니다. 얘는 홋꽃이네요. 자, 요 흰색은 겹꽃이든 홋꽃이든 다 15cm 풀분 가격 10,000원. 이 추명국들도 월동 무지하게 자라는 애들이에요. 자, 봉숭아도 겹봉숭아, 장미봉숭아라고 하죠. 1번이 분홍, 2번은 빨강. 자, 얘네들 하나에 12,000원이었는데 하나에 10,000원씩 오늘 드린다고 하고요. 얘네들도 씨앗으로 번식 무지하게 잘 되는 애들입니다. 숫잔대가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자, 빨강색이 이제 기본 포트들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 포트 빨강색이 있고요. 얘는 분홍색. 아유, 진짜 예뻐. 그리고 요거는 보라색. 자, 요것도 지금 보여드린 요게 빨강, 분홍, 보라. 얘네들 기본 포트에 있는 애들은 하나에 4,000원이고 3개에 10,000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15cm 풀분에 있는 아이가 있죠. 15cm 풀분에 있는 아이는 빨강도 있다. 빨강, 분홍, 보라. 요것도 세 가지 색상 다 있습니다. 15cm 풀분 가격 8,000원이에요. 월동도 끝내주게 하는 애들입니다.
자, 깃털 유홍초. 씨앗바라도 무지하게 잘 되고요. 덩굴 식물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저기 노지에서 뿌리로 월동도 한답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아서 이제 45,000, 지난번에까지 45,000원이었는데 오늘은 40,000원 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 갖다 심어 놓으시고 씨를 일부러 받지 않으셔도 지네들이 떨어져갖고 자연바라 무지하게 잘 되는 애들이에요. 단품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덩굴 식물이죠. 얘는 토플이에요. 오유, 토플이 여기 찐분홍이 나왔네. 빨강색, 하양색은 봤는데 노랑색이랑 근데 요거는 찐분홍색입니다. 와, 이것도 포트도 큰 거요. 15cm. 야, 이거 무지하게 풍성월세. 어디 이렇게 봐봐. 아우, 그러네. 12,000원 되겠습니다. 토플도 노지월동 무지하게 자라는 애들입니다. 얘는 루엘리아. 요건 10,000원이에요. 얘 루엘리아는 노지에서 월동은 못하는 꽃입니다. 자, 요런 게 다 꽃몽울이죠. 15cm 불분에 가격 10,000원이고요. 자, 잎이 예쁜 관엽식물 잠깐 보고 갈게요. 얘네들은 뭐 잎만 예쁜 게 아니고 꽃도 이렇게 피워서 굉장히 예쁜 애들입니다. 여기 이제 쿠프레이터라고 한대는데, 글쎄요, 이것도 이름이 하도 종류가 많아갖고, 얘가 저는 이거 초코, 아우, 뭐, 초코 뭐라고 알고 있는데, 에이, 어쨌든 이름이 어떠면 어때요? 그죠? 이렇게 예쁘면 됐지. 그리고 꽃은 이렇게 쨍한 오렌지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얘는 이렇게 고리까지 해놓으셨어요. 행잉 고리. 가격 8,000원입니다. 물론 포트는 10cm 기본 포트예요. 이렇게 걸어서 키우시면은 얘들도 요 런너가 이렇게 길어 나와요. 요 런너가 길어 나오면서 여기에 이렇게 자구를 달아요. 월동은 당연히 안 되는 관엽입니다. 얘도 얘하고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에 이제 잎이 색상이 다르잖아요. 그 얘는 또 캐서린이라고 하고 꽃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피웁니다. 이거는 저기 이거 커피색 밤색 이런 종류가 좀 많이 있네. 자, 이것도 가격은 8,000원입니다. 얘는 7cm 포트네요. 이게 런너가 이렇게 길어 나오고 하면은 얘네들 이렇게 잘라가지고 삽목하셔도 삽목도 잘 되는 애들입니다. 하지만 물은 많이 안 좋아해요. 우리 야생화 전문이신 우리 희순 사장님께서 요즘에 관엽식물이 요 잎에 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도 데려오셨네. 이제 관엽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이런 걸 그전부터 충분히 봐왔잖아요. 근데 사장님 눈에 요게 너무 예뻐 보이더래요. 칼라디움입니다. 자, 세 가지 색상을 데려오셨습니다. 기본 포트인데 이제 요거는 번호를 붙여놓았어요. 자, 요거 1번이에요. 자, 푸른 잎에 빨간 잉크 뿌려놓은 것 같은. 자, 이거 1번. 2번은 완전 수박이죠, 수박. 가장자리 파란 수박 껍질, 안에는 수박 속살. 자, 요게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푸른 잎맥은 보이지만 가운데는 분홍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다고 우리 하나. 이거 참 색상 묘해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 요거는 3번이에요. 얘네들 기본 포트에 있는 애들은 가격은 6,000원입니다. 그리고 15cm 풀분에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또 요쪽에 있는 애하고는 또 달라요. 잘 보세요. 요거는 20,000원짜리 중품입니다. 요쪽에 있는 거는 소품 6,000원. 자, 요거는 중품입니다. 15cm. 요게 1번이에요. 얘는 하얀 잎에 푸른 잎맥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시원해 보입니다. 그리고 2번. 얘도, 아유, 뭐라 그래야 돼. 잎맥은 푸르지만 안쪽으로는 붉은 옷을 입었어요. 자, 요거는 2번이고요. 자, 3번. 얘는 또 뭘 닮았을까요? 자, 이 관엽식물들의 매력입니다. 이런 게. 자, 요거는 3번이에요. 그래서 요 중품 칼라디움들은 가격이 20,000원씩입니다. 이 칼라디움들도 잎이 이렇게 얇아가지고 물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주 많이 주시지는 않아도 보통 관엽들보다는 조금 많이 주셔야 합니다. 20,000원. 월동 안 되는 거는 뭐 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오왕꽃길인 분홍, 노랑, 빨강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이고. 얘는 일반 꽃길이는 아니고 왕꽃길이에요. 대굵은. 자, 12,000원에 먼저 번에 판매했던 것 같은데. 10,000원으로 10,000원으로 가격 조정해 주셨어요. 자, 요거는 자스민입니다. 여기 이제 농장에서도 이름 모르니까 줄 타고 올라간다고 줄 자스민이라고 해 놓으신 것 같아요. 1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행잉분이에요. 아이고, 화분도 이쁠세. 납작우리 행게. 자, 요거 하얀색 꽃. 자스민들이 꽃에서 향기도 좋은 애들입니다. 월동은 당연히 안 돼요. 15,000원. 여기 꽃길이니, 일반 꽃길이니 있습니다. 이거 왕꽃길이는 이렇게 대가 굵은 아이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 꽃길이니죠. 대품입니다. 오우, 얘도 뭐 목대가
엄지손가락 굵기만 한개비요. 자, 요거 3만원짜리 25,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빨강색 꽃을 피우고요. 만데빌라가 분홍색이 있고, 요거 살몬이라고 하셨죠? 네네. 자, 요렇게 두 가지 색상 있어요. 대품. 하나에 2만원인데 두 개 다 데려가시면은 분홍 살몬 데려가시면은 가격은 36,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만데빌라도 월동은 안 되는 꽃이에요. 덩쿨 식물입니다. 두었다 봐도 이쁘네. 덴드롱이 나왔네요. 큰 사이즈 나왔습니다. 자, 꽃이 요렇게 하얀 포엽에 빨간 꽃이 슝 내밀고 꽃술도 슝 내밀어서 무지하게 이쁜 아이입니다. 요거 대품인데 가격이 요것도 15,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얘들도 월동 안 되고 이것도 덩쿨 식물이죠. 덩쿨 식물. 얘네들 수명도 길고 꽃도 진짜 인심 좋게 많이 피워주는 애들입니다. 15,000원. 그리고 헨리 오트로프. 자, 꽃이 보라색 꽃, 작은 꽃이 그냥 바글바글바글 붙어있죠. 자, 헨리 오트로프 가격 10,000원입니다. 이 헨리 오트로프도 남부에서는 월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대품입니다. 18cm 불분입니다. 10,000원. 마타피아가 14,000원이었는데 요거 대품이에요. 중품이라고 해야 되겠다. 15cm 불분이니까 요거 14,000원짜리 12,000원에 주시고요. 꽃 보세요. 난 마타피아 꽃이 너무 이뻐. 자, 얘는 13cm 풀분입니다. 13cm 풀분은 만원짜리 8,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얘들도 이렇게 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잎도 예쁜 아이. 다 월동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금관화 하나에 4,000, 에구구구구구. 하나에 4,000원, 세 개에 10,000원. 아유, 얘 물고프대요. 예, 시계 10,000원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 금관화도 월동 잘 되는 애들이래요. 그리고 여기 대품. 대품 요거는 20,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와, 목대도 그냥 제 손가락 검지 손가락 굵기만 한 아이가 되겠어요. 자, 오늘도 에키네시아를 볼 건데요. 또 품절된 저기 애들이 또 있어요. 그래갖고 번호가 또 이제 끝에 가서 좀 달라졌습니다. 자, 1번입니다. 화이트 퍼펙션 18,000원 드리고요. 2번이 요게 미네올라죠. 미네올라 요것도 18,000원. 3번이 스윗 푸시아 분홍색이에요. 이것도 18,000원. 4번은 애플그린. 이것도 18,000원. 5번은 살몬이에요. 살몬. 아이고, 색상 됐다 이쁘죠? 겹꽃. 지금 보여드리는 건 다 겹꽃이에요. 그리고 6번이 요게 레인보우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6번. 이것도 18,000원. 7번은 골든선. 노랑색 골든선. 이것도 18,000원. 8번은 펌킨 파이. 요거 볼 때마다 우리 그 이웃님 감사한 생각이 자꾸 납니다. 8번 펌킨 파이도 18,000원. 9번 라즈베리 트러플. 자, 요것도 18,000원. 9번까지 18,000원이고요. 이제 10번부터는 15,000원입니다. 얘가 10번이지요. 체리 플럽. 요거 10번부터는 15,000원이에요. 그리고 11번 레몬 드롭. 요것도 15,000원. 12번 캐롯 케이크. 자, 요것도 15,000원. 자, 그러니까 9번까지만 18,000원이고 10번, 11번, 12번 요렇게 세 가지만 15,000원 되겠습니다. 이제 겹 에키네시아들도 자꾸 품절되는 아이들도 나오고 이제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은 얼렁얼렁 데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는 홋꽃이죠. 12cm 4,000원. 그리고 요거는 15cm 7,000원. 이거 먼저 번에 5,000원이었지 않았어요? 내렸어요. 근데 가격도 내리셨네. 자, 요거는 4,000원. 12cm는 4,000원, 15cm는 7,000원 되겠습니다. 자, 요런 호꽃들 색상은 지금 두 가지가 같은데 무슨 색상이냐면 빨강, 노랑, 주황, 분홍 요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여기 큰 사이즈도 그렇고 색상 선택 가능합니다. 자, 얘가 산비탈리아 봄에 나왔었던 아이입니다. 애기 해바라기라고도 하는 아이예요. 얘도 월동을 하는 꽃이라고 하고요. 한 개에 4,000원, 세 개에 10,000원 드립니다. 기본 포트 뿌리까지 실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물 좋아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긴꽃다루입니다. 아이고, 꽃 많이 피웠죠? 개나리꽃같이 노란 꽃을 피웁니다. 사이즈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글쎄요, 10cm 그만 할래나? 소품.
6,000원이에요. 하지만 꽃은 다 달렸습니다. 15cm 붉은 중품은 15,000원이고요. 예, 참 꽃이 예쁜 아이죠. 그리고 대품이 있어요. 요거 36,000원짜리 3만원에 주시면 되는데, 자, 대품답게 꽃도 많이 달렸습니다. 이 킹크따루는 노지에서 월동은 불가능한 아이입니다.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부틀레아가 빨강색이 왔네요. 이거는 외송종은 아닌가? 이거 외송종이네? 리틀루비라고 한거 보니까 이거 외송종입니다. 자, 요거, 리틀루비. 이게 가격이 3만원 받으셔야 한대요. 하지만 28,000원 드린다고 합니다. 대품이에요. 꽃몽울도 많이 달려있고, 이 부틀레아도 월동 잘하는 애들이에요. 목대 든실한 아이가 왔습니다. 28,000원에 드리고요. 유매는 6,000원씩입니다. 기본 포트 얘도 월동은 안 되고 저기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되는데 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기본 포트 6,000원. 아틀란티스 영국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자, 얘도 월동 잘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수꾼 새덤 종류라서 하나에 7,000원씩. 이것도 가을 되면 물이 들죠. 부스름하게 7,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파크리스, 요거 지난번에 판매했는데 많이 판매됐죠? 네네. 아, 이거 많이 가격도 판매될 착하고. 줄까? 그럴 줄 알았어. 자, 꽃은 요렇게 피우는데 이게 또 월동은 안 돼요. 하지만 가격이 이번에 너무 저렴하게 나온 거야. 15,000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위로 요렇게 묶어서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늘어지는 거 싫으시면 월동은 안 되고요. 그리고 삶은 송류가 요렇게 꽃 피우는 아이. 여기 보세요. 삶은색으로 꽃을 겹고 빠글빠글 피우죠. 자, 요것도 사이즈가 요거 13cm 포트에 있는 아이 2만 원이에요. 얘네들도 꽃몽을 달린 거 보세요. 요렇게. 이제 지지대에서 이렇게 붙잡아 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2만 원이고요. 아우, 꽃 많이 달렸네. 그리고 15cm. 요거는 28,000원. 15cm 요거 28,000원이고요. 그리고 더 대품이 있습니다. 얘는 38,000원이에요. 얘네들은 석류가 달리는 아이들이 아니고 꽃만 보시는 꽃석류 되겠습니다. 아유, 무지하게 이쁘지요. 월동은 좀 불가능합니다. 남부 아주 아주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된대요. 그리고 이제 무궁화 종류인데 이게 겹무궁화죠. 얘는 핑크 슈폰이라고 하는 겹무궁화. 핑크색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가 블루시에폰 보라색. 자, 요런 아이들 15cm 불분에 18cm 불분이네요. 목대고 든실한 아이들. 요거 24,000원짜리 2만 원에 세일가 드린다고 합니다. 무궁화니까는 월동들도 다 잘하는 애들이고요. 요거는 안동 무궁화예요. 안동 무궁화는 홋꽃입니다. 요렇게 생겼지요. 자, 요거 15cm 불분의 가격이 15cm는 2만 원, 요거 12cm는 12,000원. 가격이 요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수국을 오늘 또 사장님이 좀 작은 사이즈지만 요렇게 알토란 같은 애들을 데려오셨습니다. 라임라이트예요. 꽃 예쁘죠? 요게 처음에는 좀 요렇게 살짝 녹화를 띠다가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피면.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를 5,000원에 데려오셨습니다. 이게 5,000원이래요. 기본 포트이긴 하지만 애들이 무척 튼실합니다. 이거 저기 우유 주스 빨 때보다 더 굵어요. 목대가. 제 새끼 손가락보다 쬐끔 가는 애. 자, 요거는 5,000원이고요. 그리고 15cm 불분에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15cm 불분. 자, 요 아이들은 가격이 8,000원이라고 해요. 꽃은 지금 알토랑 같이 다 물려 있습니다. 얘는 중대품 18cm 불분. 키도 크고 대수도 더 많죠. 자, 얘는 가격이 1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5,000원, 15cm는 8,000원, 18cm는 14,0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얘네들도 다 월동 잘하는 수국들이에요. 자, 이거 배롱나무입니다. 자엽배롱은 아니고 그냥 일반 배롱인데 꽃이 이렇게 새빨강색으로 피우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지요. 아주 특대품인데 배송 불가랍니다. 그렇죠. 얘가 지금 키가 2m 가까이 자랐는데 이거를 어떻게 박스에 포장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은별 오셔서 데려가셔야 돼요. 그 대신에 가격을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7만 원입니다. 이게 7만 원이면 지금 배가 제 엄지손가락보다도 굵은 배가 가지가 3개나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오셔서 데려가셔야 합니다. 7만 원에 드리고요. 자엽배롱도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얘가 얘도 빨간 게랑 분홍이랑 같이 이색 나올 네, 새? 두 가지 색. 요 자엽 배롱나무도
두 가지 색상이 나오네요. 3만원입니다. 그렇지만은 요거 자여배롱나무 다이너마이트 요렇게 주문하시면은 요 아이로 갑니다. 요거는 3만원짜리. 그리고 요거 배롱나무는 자엽은 아닌데 배롱인데 이거 두 가지 색이래요. 요것도 두 가지 네. 색 나온대요? 농장에서 아. 그런 데니까 또 믿어봐야지. 요것도 두 가지 색이 나온다고 하네요. 농장에서 그러셨대요. 지금 꽃이 이렇게 몽울이 달려서 아직 피우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요렇게 두 가지 색이 나온다고 농장에서 했다니까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뭐 어떡해요. 뭐 꽃을 뭐 열어볼 수도 없고. 오고 15cm 불모. 이야 얘도 든실합니다. 사이즈가 틀려도 네 새끼 손가락 굵기만 헹개벼. 요게 12,000원이고 또 요쪽에 있는 애는 풀분만 요게 달라요. 하지만은 애들은 똑같은 애들입니다. 뭐 까만 분 보여드렸다고 원래 나는 왜 15cm로 왔디야 그렇다고 너 적은 거 아니에요. 분은 요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이 12,000원. 또 요것도 배롱나무인데 얘는 분홍이네. 아니 흰색. 흰색이에요? 근데 여기 분홍 나왔잖아요. 흰색 분홍 같이 나오나 봐요. 야, 요것도 흰색이네. 요것도 분홍. 참 별일을 다 봐. 요새는 흰색이라고 그냥 주문하세요. 여기 써놓으셨으니까. 34,000원짜리 3만원에 드린답니다. 얘는 외대예요. 제 엄지손가락 굵기만 한 외대. 요거 배롱나무 흰색 주문하세요. 요거는 3만원 드리고요. 얘네들은 가격이 24,000원씩 남았는데요. 원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손가락, 얘는 뭐 한 개 반, 내 손가락에 한 개 반 굵기만 한 그런 아이들인데, 위에 이제 가지 쳐서 잔가지 받아 놓으신 애들이에요. 자, 요거 핑크벨로라고 하는 요런 색상이죠. 진한 분홍입니다. 빨강은 아니에요. 진한 분홍. 요거 24,000원. 요거 1번입니다. 핑크벨로어 1번. 그리고 2번은 요거는 이제 자여배롱나무예요. 에보니 엠버라고 얘는 빨강색인 것 같아요. 얘도 분홍인가? 빨강 같은 분홍. 진한 분홍. 아 이게 사진이 원. 너무 코딱지만 해갖고. 자 요건 자여배롱나무입니다. 꽃은 진한 분홍 2번. 얘도 24,000원이고요. 2번. 자 3번은 다이너마이트라고 빨간색 꽃을 피우는데 얘는 두 가지 색상만 나오는 거네. 얘도 아니 요새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색상이 두 가지로 나오네. 얘도 빨강하고 분홍이랑 같이 나와요. 자 요게 3번입니다. 24,000원. 4번은 요것도 배롱나무입니다. 보라색. 이거는 자엽이 아니고 그냥 배롱이에요. 보라색. 요것도 4번 24,000원씩이네요. 자, 목베기롱인 이 배롱나무를 보았고요. 얘네들도 이제 배롱은 배롱인데 요거는 존베기롱이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름을. 자, 보시면 잎이 요렇게 작죠? 요 존베기롱입니다. 근데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포트야 12cm 포트고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요게 가격이 5,000원에 나왔습니다. 얘네들도 작지만 목대는 튼실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꽃은 색상은 요런 분홍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큰 사이즈가 있어요. 분재 수형 큰 사이즈. 얘는 2만원에 주신답니다. 25,000원짜리 2만원. 자 요것도 와 목대 끝나죠. 깔끔하고요. 얘들이 좀좀이라 그래서 진짜 잎이 더 작잖아요. 그리고 얘가 좀배기롱이라고 한답니다. 요거 이제 중엽이죠. 조금 잎이 요 좀좀보다는 조금 더 넓어요. 자 요거 15cm 풀분. 요거는 가격이 7,000원 맞아요? 7,000원. 자, 요거는 존베기롱 15cm 풀분입니다. 이야, 얘네들이 범부채지요? 주황 범부채. 아유, 어쩌면 꽃이 요렇게 예쁜지. 아, 너무 예뻐. 이 잎만 보면 꼭 난초 같아요. 15cm 풀분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12,000원이네요. 그리고 오늘 완전 대품이 나왔는데, 얘는 얘하고 또 꽃이 달라, 무늬가. 자 일반 주황 범부채 요거 12,000원짜리 요거는 요렇게 꽃이 생겼고요. 오늘 나오나 얘는 대품이랬는데 얘는 무슨 나리꽃같이 이렇게 안에 점박이 무늬가 있습니다. 또 다른 품종이야 그러면 얘가. 그리고 잎도 이 일반 주황 범부채보다 얘도 잎이 더 좀 더 넓죠. 그죠 사장님? 자 이거는 완전 특대품이에요. 가격, 이름이 있네. 베즐러라고 한답니다. 요거 24,000원이에요. 꼭 얘는 진짜, 이거 저기, 나리꽃같이럼 생겼슈. 얘들, 범부채들도 노지월동 무지하게 자라는 애들입니다. 이 꽃은 천사의 나팔이라고 하지요. 얘는 또 잎이 헷가닥 뒤집어졌을세.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요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때는 뭐, 분홍, 노랑, 흰색, 요렇게 보여드렸는데, 자, 흰색은 그냥 요렇게 흰색 꽃만 나와요. 분홍이라고 나온 애들이
같이 피웁니다. 연노랑이랑. 이게 꽃자루 하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다른 저기가 아니고 같은 한 나무에서 그 두 가지 색상이 나옵니다. 그 희한하죠. 원래 참. 그런데 요거를 노랑을 따로 주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흰색하고 분홍 주문하세요. 그러니까 분홍에서 노랑도 같이 나오니까. 지금 노랑으로 된 애들은 없어요. 먼저 번에 노랑으로 나왔던 애들이 분홍도 이렇게 같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흰색, 분홍색 요렇게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에 2만원씩이에요. 얘네들이 월동은 안 되지만 목대 손가락 하나 반 합판 굵기만 한 그런 애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희수녀 생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스트렙토카르푸스 얘들 41번까지 색상이 있으니 우리 이웃님들 헷갈리셔도 어쨌든 요거는 하나씩 단품이에요. 두 가지 겹치는 아이들은 없으니까 이제 뭐 원하는 색상이 있으시면 빨리 먼저 주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더위가 그냥 무지하게 와시오. 이거 큰일 나시오 이제. 저 집에서 저 찬물에 발 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더위 먹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우리님들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